우즈베키스탄을 알리고 소개하는 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 하도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도대체 마지막 방송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바빴어요. 뭐 이래저래. 사실 내일 제가 한국에 출장을 가게 돼서 가기 전에 최근 우즈베키스탄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떠날까 해서 지금 밤 10시 좀 넘었네요. 오늘 퇴근하고 오늘 늦음하게 퇴근하고 이제 잠깐 한탄 쉬었다가 한탄은 지금 어디 왕 쉬었다가 녹화로 오늘은 우즈베키스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국 다녀오면 시간을 좀 만들어서 라이브도 다시 하고 다시 이제 또 열심히 방송을 해야 되는데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미쳤나 저게 씨. 아마 제 채널을 처음 도시는 제 채널을 처음, 제 채널, 야! 제 채널을 처음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채널 소개 좀 하고, 저는 건축을 하는 사람이고요. 2019년부터 우즈베키스탄을 한번 한국에 제대로 소개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 채널 이름도 TV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제 개인적인 업무 내용들도 좀 담긴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정보가, 정보를 구하시기 힘드니까 제 채널을 통해서 좀더 살아있는 우즈베키스탄 정보를 구하시라고 제가 꾸준하게 각 분야, 뭐 생활 관련된 거, 여행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이나 뭐 건설, 사업 관련된 것들도 해서 하여튼 뭐 지금까지 천여 편의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 아래에 보시면 저희 텔레그램 단체 톡방이 있어요. TV 우즈베키스탄에서 운영하는 거기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라이브 채팅도 가능하고, 관련된 정보들을 물어도 보시고, 답도 해주시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 영상 아래, 자막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제 비비 하우스라고 아파트 단기 임대를 하는 게좀 있어요. 작년 7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1년 조금 넘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혹시 뭐 우즈베키스탄에 단기로 출장 오실 일이 있는데, 호텔이 너무 비싸다. 힐튼 호텔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타시켄트 시티 안에서는, 비비하우스를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주요 소식은 이제 우즈베키스탄 정치 관련돼서 대통령 행보하고 그리고 타시켄트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최근에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교류 협력 관련된 이야기들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 관련된 분야 이야기 조금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올라온 소식인데 지금 미르제예프 대통령이 미국에 간다는 소식이 올라왔어요. 지난주에 보시면은 라지즈 꾸드라토프라고 대외투자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안건들을 협의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바로 이어가지고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유엔에서 연설도 하고 투자 유치도 하고 한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고 제일 먼저 아마 러시아 쪽이하고 주변 국가들하고 정상회담을 했었고요. 장거리 외교로는 이번에 미국이 아마 첫 번째가 아닌가 싶어요. 재작년인가? 한 2, 3년 전에 미국에 한번 다녀왔죠. 코로나 아마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가서 뭐 여러 가지 투자도 많이 유치하고 성과를 만들고 왔었는데 이번에 새 임기가 시작하고 나서 처음 가는 거라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는 이뉴 타시켄트 도시 확장 계획인데 재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었어요. 재작년부터 뭐 도시를 더 확장을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새롭게 타시켄트 주에 있는 토지를 타시켄트 시로 편입시키고 하는 작업들도 진행이 됐었고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왼쪽이 이 회색 부분이 기존 타시켄트 부분이고, 이 오른쪽에 노란색 부분이, 이번에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도시 계획이에요. 보시면은, 좀더 확대해서 볼까요? 저리 가세요, 한타. 여기, VIP 공항이 있고요. 타시켄트 오른쪽에 VIP 공항이 있고, 요 바로 왼쪽에 골프 연습장, S&T 골프 연습장이 있고, 골프 아카데미 좀더 가면 이제 뉴우즈베키스탄 공원 여기 있죠. 그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옛날에 그 뭐죠?
황만금 꼬루주가 있는 그 지역에서부터 쭉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현재 타시켄트의 한 6, 70%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이 새롭게 뉴 타시켄트라고 지금 도시 확장 계획이 발표된 지역 왼쪽과 오른쪽에 강과 하천이 흐르고 그 사이에 이런 운하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가지가 있는 운하를 만들어서 이 약간 뭔가 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그런 거를 하겠다고 발표가 났고, 뭐 기존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게 그래도 가장 괜찮은 거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뭐 승인까지 했다고 영국의 크로스웍스라는 도시 계획하는 업체에서 제안한 안이라고 하네요. 이 사업 관련돼 가지고 보시면은 여러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뭐 OMA도 있고, 요 크로스웍스라고 있네요, 여기. 크로스웍스. 이 회사가, 이 크로스웍스라는 이 회사가, 이번 마스터 플랜을, 제안한 회사고, 그리고 뭐, 벤노이, 브림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친환경 관련된 인증을 해주는 그런, 그런 회사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외에도 이제 자아디드 설계사무소도 있었고, 포스터 파트너스, 회사도 있고, 여기 보면 DLENC라고 있잖아요. 태극기가 그려져 있고, 유일하게 이제 대한민국 국기를 걸고 있는 회사라서 봤더니, 이게 대림이더라고, 대림. 도로교통 쪽에 분야를 참여한다고 우즈벡 정부 쪽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관련된 기사가 전혀 없어서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여기 관련돼가지고 좀 특집으로 뉴스가 나온 게 있었는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작업들을 했더라고요. 그 사이에 화질이 좀안 좋긴 한데, 이거 한번 보시면은 미래에 중앙아시아의 두바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계획은 2045년까지 타시켄트 신도시 계획을 완료한다.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30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한 15년 정도 더, 이 사업이 이제 진행되어야지 완료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밑그림 자체는 굉장히 폼나게 잘 해놨어요. 아마 당초 계획은 10월 달부터 토지 분양을 시작한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또 나온 기사를 보니까 12월까지 계획이 최종 확정된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1차로는 정확한 면적이 안 나오는데 한 10만 명 정도가 들어가 살수 있는 그런 규모의 도시를 하나 먼저 만들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여기 뭐 화면에 보면 쟁쟁한 사람들 다 나와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주관해 가지고 이런 회의도 했었고, 이렇게 타시켄트는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터지기 바로 그 해에 이제 거주 제한이 상당히 풀렸고, 올 5월 달에 헌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완전히 지방에서 타시켄트를 이주하는 거를 풀어줬기 때문에, 대통령 말로는 한 1년에 2만 가구 정도, 매년 2만 가구 정도가 공급이 돼야지 주택 문제가 안 생긴다라고 하긴 해요. 지금은 1년에 2만 채는커녕 한만채 정도 공급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공사는 많이 하는데 공사 기간이 늘어지고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입주 가능한 세대는 1년에 만 세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상황들로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하나 뭐 이런 엊그제 나온 이제 부동산 관련 기사를 좀 봤었는데, 여기에 CERR이라고 하는 이제 우즈베키스탄 리서치 센터, 정부 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이제 매달 그 달에 부동산 관련된 정보들을 리서치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여기 보면 뭐 전반적으로 올랐다는 얘기인데, 이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이제 수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 초만 해도 거래가 상당히 줄었다가 쭉쭉 올라와서 지금 이제 다시 전고점 뚫어서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다. 거래가 활발해진다는 얘기는 이제 수요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로 이제 파악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각 주별로 부동산 7월 달 대비 한 달을 놓고서 상승했냐 아니냐 이거 보는 건데,
지금 보면 맨 오른쪽이 타시켄트, 타시켄트가 평균 가격 1063불에서 1083불로 막 올랐다. 위에 보면 이제 2차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신규 분양하는 걸 제외한 그런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높은 데가 사마르칸트고, 세 번째가 이제 나가이. 타시켄트 같은 경우는 타시켄트는 이제 주를 포함한 것 같네요. 타시켄트 시는 아마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최근에 부동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토지와 관련해가지고는 최근에 정부에서 토지를 각 용도별로 뭐 상업용지, 뭐 주택용지, 아니면은 농업용지 등등 해가지고 경매를 통해서 분양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실제 시장 가격보다는 많이 싼데, 경매도 경쟁자가 없으면 굉장히 싼 가격에 토지에 대한 사용권, 임대 또는 아니면 뭐 사유화로도 받을 수 있고, 외국인은 물론 안 돼요. 만약에 이제 경쟁 상대가 좀 많다 그러면 어떨 때는 보면 거의 뭐 시중 가격과 비슷한 그런 시세에 낙찰되는 경우들도 있고, 우즈벡 정부에서는 투자를 많이 유치해야 되고, 그리고 고용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토지가 경매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뭐 적당한 경우도 있고 너무 비싸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도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양국 간에 교류가 좀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 한국 경제부 장관인가요? 경제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에 와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면담을 했었고, 거기에서 뭐 한국 가스공사 컨소시엄이 못 받고 있는 10억 불, 한 1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을 5년째 못 받고 있다고 하던가, 그거를 뭐 이번에 달라고 해서 온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지금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장관이 한국에 들어가 있어요. 어제까지는 있었거든요. 그뭐 비즈니스 일반 기업들하고도 면담을 가지고, 산업자원부하고도 지금 보는 것처럼 이게 아마 우리나라의 산자부 장관인가요? 하여튼 그런 대한민국의 주요 부처하고 여러 안건을 가지고서 협의를 하고 있고, 관련된 기사가 매일매일 조금씩 올라와요. 올 8월까지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국가별 순위를 보면 중국이 전체의 5분의 1, 한 20%가 약간 넘는 그런 정도 비율로 우즈베키스탄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됐고, 러시아가 한18% 정도로 2위. 그럼 이제 기타 나라들 조금씩 있었는데, 한국은 10위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전에는 한국이 적어도 한 5위나 뭐그 정도는 했었는데, 최근에 한국의 뭐야, 신용위기 그거 오고 나서 그런지 우즈베키스탄에 투자가 굉장히 저조해서, 뭐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지금 양국 간에 뭔가 좀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외교부 장관이 한국에 들어가면서 관련 부처들, 교통부나 다른 부처들의 차관급들도 따라 들어간 것 같아요. 가서 각 분야별로 우즈베키스탄에 투자 유치하는 거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올라온 핫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대학교 개학 관련된 소식. 9월 4일 날 일반적으로 학교들이 다 개학을 했고, 일부 대학은 그두 번째 주에 개학을 했다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올해도 시험에 접수한 인원이 한 120만 정도 되고, 응시한 사람이 97만 명이래요. 97만 명이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 20만 명이 고등교육을 받게 됐다. 그 20만 명 중에서 정규 4년제 대학교는 12만 명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방통대, 우리나라 따지면 원격 대학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야간대학 또는 파트타임을 하는 뭐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20만 명 정도인데, 이번에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2030뭐 발전 계획 해가지고 장뜨기 서류를 또 어제 또 발표한 게 있어요. 제가 그거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교육 관련된 분야에서 2030년까지 대학 정원을 50만 명으로 늘리겠다. 우리나라가 지금 50만 명안 되죠. 27만 명인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좀 줄고 있는 것 같은데,
35만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근데 우즈베키스탄 인구가 계속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한 50만 명까지 대학 정원을 늘릴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타시켄트에 대학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이제 외국계 대학들이. 여기는 이제 대학 교육도 시장이 개방돼 있어가지고, 여기 우리나라 대학만 해도 벌써 인하대학교, 부천대학교, 그리고 화신대학교라고 지금 유라시안에 좀 있으면 개학을 하고, 국제대학교, 아주대학교. 하여튼 대한민국의 대학들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미국 대학도 들어오고 영국 대학, 이탈리아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타시켄트에 이제 대학이 많이 생기면 지방에서 이제 대학을 들어오기 위해서 타시켄트를 이주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질 거고, 그런 청년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보다는 타시켄트에서 자리 잡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타시켄트의 인구 성장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되지 않겠나. 그리고 올해는 이제 그 기숙사 관련된 뉴스는 없었어요. 작년에 기숙사를 좀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한만개 정도인가 실을 늘렸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턱도 없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올해는 기사는 안 나왔는데, 여전히 이제 대학 기숙사,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이제 아파트나 주택의 수요로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타시켄트에서 지금 제일 잘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학원, 영어 학원,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입시 학원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학원 사업이 제일 잘 되는 것 같고요. 혹시 뭐 한국에서 우리나라 한 80년대 학력고사 있을 때 그때처럼 대성학원 같은 그런 학원이 어떤 기업화되지 않을까, 우즈베키스탄도. 아직 대학 들어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였고. 지난주에 두바이를 다녀왔어요, 두바이를. 두바이는 이제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가장, 뭐, 이슬람 국가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도시 중에 하나라서 저는 처음 가봤어요, 처음. 어떻게 도시가 개발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타시켄트 시티파크, 여기 타시켄트 시티도 가보시면 거의 두바이를 모델로 하고 있어요. 안에 분수도 높고, 뭐, 하이라이즈도 올리고,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뉴타시켄트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경제와 관광을 다 복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개발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두바이에 가서 그런 것도 한번 보려고 다녀왔었고, 우즈베키스탄의 부동산 시장은 제도나 이런 시장의 성격이 이 CIS 국가들하고 이 두바이 쪽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뭐 가본 데는 바투미하고 터키하고, 그리고 두바이 세 군데밖에 안 가봤지만, 그세 군데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우즈베키스탄도 그렇게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내일 저녁에 이제 한국에 들어가면 일주일 정도 회사 일도 잠깐 보고, 가족들, 저는 가족들 그래봐야 어머니밖에 안 계신데, 어머니 잠깐 보고,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도 잠깐 갔다 오고, 그러고 오려고 합니다. TV 우즈베키스탄은, 이게 뭐제 개인 채널이긴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 관심 있는 한국 투자자들, 또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요긴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는 채널이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우즈베키스탄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도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